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천지동, 천지합, 그다음에 천지충, 그다음에 천동지충,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이렇게 술을 한잔 해가지고 지금 얼굴도 좀 깨째째하고 목소리도 좀 잠겨 있습니다. 자, 사주를 먼저 하나 보죠. 자, 하나 사주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견본 사주 해서 1961년 8월 23일 그리고 시간은 이제 술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이라는 거는 여기 사실은 적혀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해 계시는 북극승삼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보면 천지동 돼 있죠. 예, 천지합, 그다음에 천지충, 천동지충 해가지고 이걸 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번거롭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세상이 옛날 같지가 않죠. 옛날에는 이제 만세력 꺼내 가지고 막 찾고 도표보고 찾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찾아져 있습니다. 천지동은 그야말로 내 일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 일주하고 똑같은 게 천지동이에요. 천간지지가 똑같다. 천지합은 천간합, 지지합, 그러니까 무계합, 그 다음에 진유합 이렇게 이제 내 일주와 천간지지가 합의하는 게 이제 천지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천지충은 천간충 그러니까 이제 무하고 충되는 거는 앞으로 충은 갑. 뒤로 충은 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천지충은 두 개입니다. 두 글자가 나오죠. 지지는 진하고 충되는 건 진술충 해가지고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갑술, 임술 이렇게 이제 충이 두 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천동지충이라는 거는 천간은 똑같고 무, 그다음에 지지는 충되는 거 무술 해가지고 이제 천동지충이 천간은 똑같고 지지가 충되는 거. 그걸 천동지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나타나면 이제 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일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야말로 가끔. 예. 여러분들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말 알죠? 예, 그것처럼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생깁니다. 예, 가끔 생기고 거의 대부분은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자가 도대체 어디 나타나는 거야? 어디? 예, 어디? 대운에 일단은 한번 이하고 똑같은 글자가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쭉 찾아보니까 나타났습니다. 두 살, 열두 살. 두 살, 열두 살 사이에 무술 대운이 나타났죠. 여기 뭡니까? 천동지충.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천동지충. 그러니까 두 살부터 12살인 게 10년 이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10년. 예.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천동지충 대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1년 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 다섯 글자 중에서 하나가 1년 운에 한번 쭉 찾아보죠. 자, 1년 운에 여기는 지금 없네요. 아, 여기도 있네요. 예, 여기도 지금 무술. 예, 2018년도에. 예, 2018년도에 무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다섯 글자를 딱 보고 여기서 그냥 찾는 거예요. 예, 쭉 찾아가지고, 그게 나타나면 그 해가, 천지, 여기는 이제 뭐 천동지충, 뭐 천지합 1년 운이다. 그다음에 천지동 1년 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월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월에서도 이걸 쭉 이렇게 찾아가지고 똑같은 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가 뭐 천지동 월이다. 천지합 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는 다섯 가지는 이미 찾아놨고, 그거를 대운에서 아니면 일년운에서 월운에서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하는 말로 노가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살펴줘야 되죠. 이게 좀 뭐 까딱해가지고 하나 빼먹버리면 이제 천지충을 빼먹는 거니까, 천지동을 빼먹는 거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빠지는 거 없이 하나하나 이거 다 살피고 뭐 이거 살피고 저거 살피고 그러면 사주 한 명 보는 한 2, 30분 걸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뭘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천동지충은 우리가 60년, 이제 보통 60갑자라 그러잖아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해가지고 맨 마지막 개해까지 가면 이게 총 60개입니다. 그게 자꾸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나오는 글자들은 가만히 보면 60갑자, 60개의 글자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천지동을 1년 운에 한 번, 천지합을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천지충을 1년에 한 번, 한 번, 두 번, 천동지충을 한 번, 이렇게 다섯 해, 다섯 번은 틀림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나는 안 만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고, 틀림없이 여러분 만났을 거예요. 그걸. 그리고 달로 따지면, 한 달, 두 달로 따진다고 그러면, 60개월에 다섯 번은 이걸 만납니다. 왜냐하면 60개월마다 이게 되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났을 거고, 날짜로 따진다고 그러면 60일에 여러분들이 5일은 이걸 만나게 되죠. 네, 60일에 5일은. 자, 그래서 날짜로 만나면 그 하루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이게 딱 나타났을 때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면 되고, 그거 지나고 나면 괜찮고, 달로 한 달로 나타나면 그 달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근데 1년으로 나타나면 1년은 길죠. 네, 1년은. 그래서 1년으로 나타나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근데 대운으로 나타나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대운은 10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뺨을 내가 10대를 맞는다 그러면 10년을 나눠가지고 10대 맞으면 그렇게 아픈 거 모릅니다. 왜, 한 대 맞고 1년 동안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10년은 천천히 여러분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오진 않는다. 근데 하루 날짜나 아니면 다른 그 날만, 그 다음에 그 달만 지나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조금 이제 신경 쓰이고 하는 거는 이제 1년 운입니다. 1년 운. 1년 운은 이제 야무지게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난 날을 한번 비교를 해볼 때 이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그 다음에 천동지충 이런 게 1년 운에 나타났을 때는 뭔가 큰 이제 이런 파장 같은 거, 변동 같은 거, 그거는 우리는 변곡점, 이제 전환점, 그런 계기, 무슨 계기,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주를 보고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세요. 쭉 살펴보면 이제 그게 이렇게 어떤 해에 나타났다는 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제 그 해,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가만히 이제 오래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그때 인생 팍팍 쓰여지는 게 바로 이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그 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선생님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한참 강의할 때야 얼마든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지금 강의를 손 놓은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강의하라고 그러면 이 강의라는 거는 또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강의하려고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역학 강의는 더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또 강의한다는 거는 조금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어디 있는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술을 한잔 먹으니까 물이 자꾸 땡깁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세 개 먹었어요. 3개. 예. 그냥 맹물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북극성 3 이제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요렇게 USB로 담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걸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생활 역학 100시간. 예. 원래는 이제 그저 전체 패키지는 350시간이에요. 예, 350시간이고 교재가 8권인데 요거 임대하신 분들은 교재 한 권에다가 100시간만 드렸습니다. 요것만 해도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실력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했는데, 요 안에 딱 보면, 1년 신수 특강 돼 있죠. 1년 신수 특강. 1년 신수 특강에는 없네요. 예, 이건, 그러면, 어디 있지? 분명히 봤는데, 어? 어디 있어? 이게. 아이. 왜 없지? 아, 1년 신수 특강 있네요. 예, 제가 밑에 글을 못 봤습니다. 자, 여기 요총 100시간 예, 요 들어있는데 1년 신수 특강. 예, 1년 운세에서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 천둥지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안에 넣어놨습니다. 요 1년 신수 특강에 보면 천지동, 합충, 이제 1, 2 이렇게 이제 2시간이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지동이 뭐고 천지합이 뭐고 천지충이 뭐고 천둥지충이 뭐고 또 그거가 이제 그저 날짜에 나타났을 때 월에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1년 운에 나타났을 때 대운에 나타났을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뭐 저쪽 해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번 정도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들 그 북극성 3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이책한 권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122페이지, 예, 122페이지에 운세 격변기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 그다음에 천둥지충 이렇게 해가지고 122페이지 해가지고 한 122, 123, 124, 3페이지 정도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3페이지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동영상 저거 2시간 여러분들 보시고 요거 책 3페이지 정도 읽어보면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이 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이 천지동 합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런 운을 겪습니다.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운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콱 죽어 보면 이운안 당합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이 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런 운들의 해운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저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뭐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학 공부를 쭉 해보니까 역학 공부는 누구 원망하고 탓할 거 없습니다. 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운들이 나타나면 이제 물론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네, 그런 운이 나타나면 꼭 이제 뭐 완전히 좀 만만찮게 이제 좀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제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심적으로나 타격은 물론 받죠. 예, 타격은 받죠. 받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뭔 일을 내가 당했는데 이제 그래 가지고 막 누구 때문이다.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그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빠져들죠. 예,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러다 보면 힘다 빠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운들이 1년 후에 나타나면 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추억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추억이랑 좋은 추억이 아니고 나쁜 추억이죠. 진한 추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났다 해가지고, 뭐,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자학이죠, 자학. 자기를 학대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아니, 그냥
그러다 보면 기운 다 빠지는 거예요. 기운 다 빠지면 이제 이 운을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도 뭐 몇 년 전에 이제 좀 아주 억울하고 불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이틀을 밥을 못 먹거든요. 이제 그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이틀을 밥을 못 먹었는데 이제 그 일 당하고 난 뒤에는 내가 4일을 밥을 못 먹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 결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를 제가 떠나면서 결심을 이 새끼를 두고 보자. 근데 비록 지금은 내가 떠나지만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은 다 끝났어. 이렇게 이제 마음에 막 도끼를 품고 지난 3년을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아마 한 3년 동안 제가 한 1000권 정도는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읽고 이제 이렇게 밑줄 긋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적어요. 다음에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적은 걸또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그 녹음을 한걸 다시 또 이렇게 듣고 막 이래가지고 뭐 어떤 책들은 뭐 100번 이상 본 이제 들은 게뭐 그래도 한 3, 40권 돼요. 그리고 한 60번, 50번 이상, 60번 이상 본 거는 그것도 더 많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을 죽으라고 좀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세웅지마란 말 알죠? 세웅지마.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그, 이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던 그 충격이 계기가 돼가지고, 3년을 공부하고, 3년을 또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세상 보는 눈이 또좀 달라졌어요. 예, 이게 달라져가지고, 뭐, 오히려, 이제, 그때 그, 완전히 도라이 새끼들 몇 놈하고 정신 나간 여자 몇 명이 지금은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의 합작으로, 제가 이제 그런 충격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노력을 안 했겠죠. 네, 이런 노력을, 이제 그 3년의 그, 정말로 이를 악물고 했던 그 노력을 안 했을 거고,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여유, 이런 뭐, 이런 걸 제가 가지지 못했겠죠. 지금은 오히려 그 또라이들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한테 줬던 그 충격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더좀 이렇게 좀 야무지고 더 알찌지고 또더 강한 사람이 된 그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세웅지마라 그러죠. 우선 내가 불행이 이제 좀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또 그게 좋은 일로 또 지금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불행이 될 때는 거고 그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걸 이제 세웅지마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충도 그다음에 천지합도 천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년만 살아도 벌써 5번 왕창 당하거든요. 1년 운에서. 그래서 당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긍정적으로 좋은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 이런 걸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막 들려줘야 돼요. 예, 그렇게 그 말을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위로를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이제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뇌는 진짜 가짜를 구별 못 하거든요. 자꾸 좋은 말 하다 보면 이제 좋게 들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술 먹으면서 네, 이거 듣고 제가 술 먹었거든요. 예, 그거가 이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귀에 꼽는 거 있죠. 예, 그거 이제 뒤에 한잔 하면서 이제 그걸 제가 들었는데, 자, 요걸 제가 요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음성 녹음을 했어요. 예,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기운이 빠지고 막그할 때는 이제 이걸 자주 듣습니다. 제가 귀에 딱 이렇게 꼭 운동할 때도 이제 듣고 그러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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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1분 정도 녹음을 한 건데 이제 이 녹음 앱 기능에서 반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시간 운동할 때는 한 시간 동안 이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계속 듣다 보면 진짜로 나는 운이 좋다.
지금 이번 달에 운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자꾸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진짜로 운이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하고, 그리고 자꾸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특히 여러분 목소리로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보이고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지난 3년 동안 막 쭉하고 공부해 가지고 그 새로 알게 된 새로운 비법입니다. 저만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상을 주고, 여러분이 또 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벌도 자하게 가까운 그런 아주 암담한 이런 벌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 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읽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루 종일 운동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5시간 동안 이제 뭐 어디 뭐 그거 하기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쟤한테 긍정적인 그런 이제 벌을 주죠. 물론 잘했을 때는 내가 내한테 술 한잔 받아주기 이래가지고 뭐 축하 이러면서 이제 완샤 그럽니다. 자, 오늘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천동지충 1년에 평생에 살면서 한 이래저래 해가지고 5번 정도는 당한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야. 어릴 때 오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살, 두살때 오면 갖다 잡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70, 80에 이런 거 오면 이제 우리가 언제 돌아가시느냐 마느냐 정할 때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운이 세게 올 때는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젊어서 올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견뎌내고 참아내죠. 근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운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까처럼 내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로 이걸 승화를 시키는 게 그게 제가 새로 발견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 비법입니다. 비법. 사는 비법.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서 안 좋은 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안 좋은 게 오면 내가 내한테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자꾸 해가지고 좋다 좋다 하면 진짜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